역사적으로 예술은 독창성, 유일무이와 같은 원작의 개념을 제일 큰 가치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대미술은 그 고유 개념을 해체하고 재창조함으로써 공감이라는 새로운 힘을 부여받습니다. 그렇게 시대적 관점에 따라 재정이 되는 예술 개념 속에서도 예술가들이 지속해서 그려내는 하나의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통 예술을 상징하는 모나리자가 각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식으로 전환되는 작업을 통해서 예술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일명 르네상스맨이라 불리며 중세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작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고급 전통 예술의 절대적이고 규범화된 상징입니다. 이 작품은 1804년 루브르 박물관으로 옮겨질 때까지 나폴레옹 침실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듯 예술이란 귀족이나 부르주아가 누리는 고급스러운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과거로부터 모나리자는 미완성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조형성을 상징하는 서구 예술의 꽃이었습니다.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수많은 작품 중에서도 모나리자의 그런 특별한 상징성이 부여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미술사가는 다빈치가 개발한 대기원근법과 스푸마토 기법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일찍부터 회화를 세계에 대한 인식으로서 받아들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르네상스가 의미하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는 시대적 화두를 작품 모나리자 안에 담습니다. 과학자로서 다빈치는 대기원근법이라는 색 조절을 통해 작품 속 배경의 원근감을 나타내었고 색을 미묘하게 변화시키는 스푸마토 기법을 통해 사물의 윤곽선을 자연스럽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써 색을 중요시했던 오래된 전통 방식을 거부하고 빛과 그림자를 색보다 우위에 놓으며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채색된 모나리자의 미소는 정신의 깊이나 생명의 신비로 승화되며 시대적 메시지가 담긴 아름다움을 완성하게 됩니다. 다빈치의 예술적 업적이 승계된 지 400여 년이 지난 1919년 프랑스 작가 마르셀 뒤샹은 파리의 거리를 걷다가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프린트한 싸구려 그림엽서 한 장을 삽니다. 그리고 그는 모나리자의 얼굴에 검정색 연필로 수염을 그려넣고 아래의 대문자로 LHOOQ라고 적는데요. 프랑스어로 발음하게 되면 엘라쇼오키가 되는 이 음절의 뜻은 그 여자는 뜨거운 엉덩이를 가졌다가 됩니다. 시대를 뛰어넘은 작가로서 누구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존경했던 마르셀 뒤샹이 하필이면 그의 명작을 이러한 경망스러운 작품의 소재로 택한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항상 사람은 죽게 마련이다. 작품 역시 그렇다라고 이야기했던 뒤샹에게 미술 작품은 시대에 따라 해석과 가치가 다르게 판단되어질 수 있는 오브제입니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고루하고 편협한 사고로부터의 자유와 관람자의 관습화된 예술 관념을 깨뜨리는 작품의 죽음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뒤샹의 도발적인 행위는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완벽한 미의 상징으로서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며 작품을 더욱 더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술의 본질에 대한 비평적 사고로서 반예술을 시도한 뒤샹의 실험정신은 이후 초현실주의, 개념미술, 팝아트 등으로 이어지는 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팝아트는 예술과 사회, 예술과 대중, 예술과 삶의 양분화된 현상에 대한 도전이었는데요. 그 팝아트를 가장 대표하는 작가가 바로 앤디 워홀입니다. 워홀의 작품 모나리자 서른이 하나보다 낫다에는 다빈치의 모나리자에 부여된 사회적 가치를 그만의 또 다른 방식으로 비판합니다. 검정 잉크만을 사용하여 30개의 모나리자 이미지를 규칙적으로 배열한 이 작품은 단조로운 반복과 기계성을 강조하며
그의 다른 작품들과 더불어 예술작품 본연의 깊이와 무게감을 가볍게 날려버립니다. 예술의 권위와 규범은 사라진 채 단순한 하나의 이미지로 격화된 워홀의 작품들은 결국 유일성이라는 전통적 예술 개념과 예술가의 천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집음으로써 대중들이 가진 예술관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도 동시대 작가로서 인상적인 모나리자 작품을 완성한 예술가가 있습니다. 현재 제2의 백남준으로 불리며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이 바로 그인데요. 이이남은 명화 원작의 동서양의 대비 과거와 현대적 가치를 디지털 기술로 재생산합니다. 그의 작품 모나리자 페어 속에서는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나리자의 주변에 느닷없이 폭탄이 투하되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하지만 폭탄이 떨어진 자리에는 꽃들이 피어나며 점점 화폭을 향기롭게 채우는데요. 이는 파괴된 페어 속에서도 새로운 가치가 탄생한다는 작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이남은 나날이 발전하는 테크놀로지를 동시대 미술에 응용하며 격변하는 미술 흐름 속 앞으로의 미술을 예측합니다. 그러므로써 작가가 작업하는 과거의 명화는 현재 미술의 연장선이 되며 아울러 현재 미술은 다시 미래의 연장선이 됩니다. 각 시대에는 그 특유의 이미지가 있다고 한 철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의 작품이 시대적으로 변화 재해석되는 과정을 한자리에서 비교 감상하는 일은 예술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확인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삶 속 예술과 예술가들의 존재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는데요. 질문? 바로 그것이 현대 예술의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요?